중국의 1분기 GDP가 막 발표가 됐습니다. 자막에 이미 나갔네요. 7.7% 성장률.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하고요. 일단 또 7이라는 숫자는 8이라는 숫자는 많이 의미가 다릅니다. 중국의 1분기 GDP와 함께 또 시장 영향 한번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김경환 연구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상치가 8%였었고 지난 4분기 성장률이 전년 그전 분기 대비 7.9% 상승. 더 많이 오히려 성장률은 저조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결과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7.7%라는 수치는 시장에 조금 쇼크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1.6% 상승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표 자체가 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초 저는 한 8.1 그리고 시장이 한18% 정도 봤기 때문에 일단 8% 숫자에 대해서 깨진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둘 수 있겠습니다. 방향성 측면에서 상승을 다소 예상을 했습니다만 부진했던 원인은 첫 번째로는 그 2차 산업 중에서 제조업 경기가 극히 부진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특히 3월 달 산업 생산도 부진하게 나온 걸 보면 전반적으로 1분기 산업 생산이 증가율 개선폭이 미미했다. 결국에는 그 특히 민간 부분의 제조업이 계속적으로 수요 부진이 이어졌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최소 소비 지출은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정부의 기여도가 최근에 단계적으로 낮아졌었고 민간 소비 경기 역시 악재로 작용을 좀 하면서 소비 쪽의 기여도도 낮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 대응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시장에 실망감을 주는 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1분기 GDP 결과는 시장에 실망감을 줄 만한 수치가 나왔고요. 또 워낙 기대치가 높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실망감도 더큰것 같습니다. 기타 산업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 뭐 이런 지표들도 함께 발표가 되고 있는데 산업 생산도 예상치보다는 또 많이 낮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파악한 수치는 3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까지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요하게 본 지표였습니다. 아무래도 업황 지표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 반영이 좀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봤었는데 3월 산업 생산이 1, 2월 달 전년 동기 대비 9.9%보다 둔화된 8.9%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10%대 증가율을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볼수 있겠고요. 1분기에 누적 산업 생산이 전년비 9.5%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난 분기 대비해서 낮아진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스타킹 압력이 굉장히 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발표된 3월 달 전기 사용량이 오히려 저희가 이제 그 전기 사용량 같은 경우 GDP보다 좀더 실질적으로 반영한다고 보는데 2%대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2009년 상반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조금 암시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수요를 반영하는 생산자 물가 역시 낮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지금 중국의 그런 공급 과잉이나 과잉 설비에 대한 그 어떤 우려감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동률을 낮추고 지표에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나머지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된 바로는 3월 중에 12.6% 증가를 기록을 해서 지난달 12.3%보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수치 자체도 높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괜찮게 나온 소매 판매만 12.6% 증가로 예상치 정도 이제 부합을 했고 나머지는 썩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상보다 이제 안 좋았다는 부분이 시장의 이제 그렇습니다. 우려감인데 1분기 경기 지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 지금 중국 경기가 이제 또확 살아나지 못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상 1분기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생산 그리고 투자를 제외한 소비 지표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그 기대치는 부합을 전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그 투자 지표가 확인이 되겠지만은 투자가 유일하게 지금 경기를 끌고 가는 그 지표인 반면에 소비 같은 경우는 정부 소비 축소의 여파 그리고 단기적으로 환경 문제 라든지 혹은 음식물 안전 문제 또 최근에 발발된 그 AI 그 인플루엔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 경기가 또 크게 꺾이면서 전반적으로 내수 관련 가동률이 둔화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중국은 사실 투자가 힘을 내면 경기가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만 아무래도 투자가 반등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제조업 업황 자체가 안 좋고 민간 부분이 부진하다 보니까 지표 자체는 중국 모멘텀 지표는 부진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표가 좋지 않다라는 건뭐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지만 그동안에 뭐 부동산 규제책이라든지 중국의
일단 경기나 지수만으로 봐서 지수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이 네네. 부분이 이제 오늘 발표된 이런 1분기 지표에서 앞으로 시장이 어떤 것들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일단은 1분기 같은 경우는 네. 경기는 반등폭이 미약한 데 비해서 유동성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그 시장의 노이즈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예. 저희가 상반기 중국 경기나 유동성에 대한 변수로 세 가지를 제시해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규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출 외 유동성이 축소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통화정책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변수다라고 제기를 해드렸는데 예. 분명히 2분기에는 이러한 노이즈 요인 세 가지가 1분기 대비 축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부동산 규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한 의구심이 최근에 커지고 있어서 3월 1일 그 규제가 시작됐을 때 이후보다는 공포심이 많이 작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유동성 관련된 부분은 소위 말해 그 섀도우 뱅킹이라든지 비대출성 유동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3월 지표들을 감안했을 때 유동성 데이터들은 큰 문제가 없다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가 같은 경우는 이미 2%대로 돌아섰고 2월 물가가 거의 고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물가 우려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월 지표 그리고 1분기 지표가 결론적으로는 부진했습니다만 네. 또 다른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었던 이 노이즈들이 많이 제거가 됐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2분기는 결국에는 그 더 이상 추가적인 악재 쪽보다는 지표가 이제 얼마나 살아날지 회복할지의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지표들은 1, 2월 달하고 3월 달까지는 악재로 작용했지만 네. 2분기에는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쪽 방향성으로 잡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이 나왔네요. 지표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려했던 부동산 규제나 유동성 부분 또 물가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오히려 안정세를 좀 찾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갖게 하는 해석이 나오셨는데 모든 것들이 불안할 때 꾸준히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던 게 위안화였어요. 외환시장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위안화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분기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온 것이 잠시 이 상승을 꺾을지 상승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될지 외환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안화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 2012년 상반기에는 절하 기조였다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약 2.5% 정도 달러 대비 절상이 됐습니다. 네. 뭐 연초 이후에는 0.62% 정도 절상이 되면서 강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절상 원인은 사실은 펀더멘털에 입각한 측면보다는 수급이나 상대적인 측면에서 선진국 통화가 약세로 전환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수급 측면에서 아무래도 핫머니들이 좀 유입이 다시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베팅 혹은 FDI에 대한 투자들이 늘면서 수급 측면에서 강세로 전환됐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역내 위안화 사용에 대해서 확대를 하면서 이런 측면도 좀 위안화 강세 지지했던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경기라든지 혹은 경기 요인이 지금 굉장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강세를 용인하진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방향성 자체는 강세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강세 폭 자체, 절상 폭 자체는 계속적으로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길게 보면은 사실상 그 신흥국들의 이제 향후 내수 위주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은 환율 강세를 계속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제상의 어떤 위치라든지 역할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는데 과거에 미국은 소비 위주 그리고 중국은 투자나 제조업 베이스 위주로 이렇게 그 성장을 했다면 예. 최근에는 미국 증시와 경제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표라든지 증시는 디커플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차후에 이제 중장기적인 환율 강세 요인은 중국의 내수 성장에는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단기적인 환율 같은 경우는 근본 지표 때문에 갑자기 절하 기조로 바뀌진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세 기조는 유지하되 이제 어쨌거나 외환 시장의 환율 변수가 조금 중국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분기 GDP가 발표가 되니까 말을 좀 바꿔야겠네요. 한 8% 예상했을 때만 해도 지난 4분기를 바닥으로 이제 올라오냐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더 낮게 나왔으니까 그다음 이번 1분기를 바닥으로 중국의 성장률은 다시 또 회복세를 찾을 것인지 이 속에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십시오. 사실은 그 1, 2월 달 지표도 그랬고요. 1분기 네. 지표는 사실 중국 관련된 애널리스트를 좀 당혹해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표 자체에 대한 포캐스트가 좀 무의미할 정도로 지표가 지금 적중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사실 중국 관련주 관련된 전략, 지금 중국 네. 관련된 그 전략은
그래도 2분기, 3분기에는 짧게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베팅을 하자. 그리고 소비주는 구조적인 요인에 철저하게 베팅을 하자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중국을 보는 이유가 중국 관련주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두 가지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 수요는 1분기를 바닥 쪽으로 보고요. 2분기에 완만하게 회복되는 쪽에 여전히 베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국 수요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불확실성. 이번 3월 산업 생산도 굉장히 낮게 나온 거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과잉 생산이나 과잉 투자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생산이나 단기 업황 지표에 덜 민감한 업종을 선택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오버캐파에 대한 불안감이 덜한 업종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델링을 한 결과 국내 업종 중에서는 IT나 기계 그리고 상대적으로 화학이 중국의 이런 부담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철강이나 운송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런 업황 변동에 따라서 많이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중국 모멘텀이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주는 올해 중국 소비 경기가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저는 아웃퍼폼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일시적인 요인들과 환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해 중국의 그 어떤 일반적인 대중 소비, 매스 소비 관련된 소비주들은 매출이나 수익성이 좀 하락하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아까 구조적인 부분에 소비주는 베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헬스케어 관련 제약이나 의료 기술 그리고 플랫폼 관련해서는 홈쇼핑이 유리하다. 그리고 서비스업도 베팅해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IT나 환경 관련주 역시 중국 관련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 관련 굴뚝주보다는 이런 소비주에 구조적으로 베팅을 하자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패턴도 이제 조금 서서히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미국 주요 언론에서 그런 발표한 적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발표하는 GDP도 믿을 수가 없다. 중국 네네.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조작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번 것도 혹시 위안화 강세나 이런 것들 영향은 설마 없겠죠? 네, 뭐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는데요. 네, 그래서 너무 저희가 낮게 나왔네요. 네, GDP보다는 오히려 그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실제 업황 지표를 좀 더 사실은 신뢰를 하는 부분도 네.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1분기 GDP 발표와 함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세하게 분석해 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현대증권 김경환 연구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